49분부터 뭐 저희 시험에 안 나가도 실무에서 나오는 파트죠. 나오니까 뭐 볼까요? 요거 참 내용이 많은데 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딱 선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게 되면 복귀는 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양이 많죠. 그래서 원래 한 3시간 동안 강의해야 될 상인데 지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수업을 할 이유는 없는데 예, 그래서 몇 개의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49분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이죠. 오늘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1번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관리사무실 말하죠. 이거 지금 관리사무실은요 50부터 필요한데 50세대까지는 1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0을 넘어갈 때 몇 세대 곱하기 500입니다. 보시면 이거 제가 참 이 파트는 좀 설명이 좀 애매한 파트죠. 관리사무실 관사 관리사무실 설치할 때 것은 50세대 이상일 때부터 설치 업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죠. 기본 50까지가 이제 1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10제곱미터의 최소 면적이 필요하고 50을 초과할 때는요 초과되는 요 세대수 곱하기 이제 그게 500cm죠. 500cm 제곱미터인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0.05m 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무실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사무실이 300세대이다라고 할 때에는요 보시면 이것이 이제 기본 50을 묶죠. 50을 묶고 나서 곱하기 250세대 곱하기 0.01 딱 하면 공 두 개 딱 지우니까 이제 25가 딱 넘습니다. 두 개 합치면 최소 15죠. 합치니까 최소 3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이게 실무한테 배우실 건데 저희 법규는 안 넣은 파트인데요. 관리사무실은 이제 50세대 이상일 때부터 설치가 필요하고 50세대일 때 최소 10제곱미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50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세수 곱하기 0.05m 제곱미터 이상의 최소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가 만약에 1050이다. 1050이면요. 50에서 기본 10제곱미터가 필요하고 1000세대 곱하기 0.05m 제곱미터 아니 공 두 개 딱 주우면 50이 딱 나오죠. 합치면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오고 합해보니까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나올 때는요. 100제곱미터만 해도 된다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 설명인데 저희 시험은 안 나옵니다. 관리사무실이 한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가시면요. 단지일 때 단지 보통요. 조경합니다. 조경하면 보통 대지 면적의 10%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주택 단지가 딱 나올 때는요. 단지 면적의 30% 최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의 조경은 30%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 아니고 30%입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겁니다. 조경이죠.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 지하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딱 심을 때는요. 토층을 서는데 토층 높이가 0.9m 이상의 토층을 쌓고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은 요겁니다. 4번은요. 300세대 이상 단지가 나올 때는요. 단지가 딱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단지가 딱 보이면 단지 유도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입구 표지판이 필요하고요. 또 단지 바로 입구의 코너에 종합 안내판이 또 필요합니다. 또 단지 내 군데군데 단지 내 시설 표지판이 필요하다 해서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 단지에 표지판 설치하는데 단지 유도 표지판, 단지 입구 표지판, 단지 내 종합 안내판, 또 단지 내 시설 표지판에서 네 가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것도 단지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세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은 또 여기입니다. 5번은요. 5번은 주택 단지 안에요. 단지 안에 놀이터하고 도로가 필요한데요. 보안등이죠. 보안등인데 단지 안에 보안등을 씁니다. 그 전등이죠. 전등. 이걸 설치하는데 이거 설치는요. 단지 내 놀이터에 설치를 할 것이고 또 단지 내 도로에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도로에 설치할 때 보시면 단지 도로의 폭입니다. 폭이 만약에 폭이 15m 이상 폭이 딱 나면 양쪽에 설치한다. 또 설치 간격 최대 50m 이하가 되게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실무할 때 여러분들 배우십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했으네요. 단지의 조경은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0분은 이거죠. CCTV입니다. 폐쇄형 TV. 자, CCTV죠. 폐쇄 헤로 텔레비전이랍니다. CCTV, 폐쇄 헤로 텔레비전. 요걸 설치할 때입니다. 요걸 설치할 때 보시면요. 요것은 이제 업무 관리 대상 주택 단지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할 때 어디 하느냐 보면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합니다. 또 승강기 시설
내부에 설치합니다. 또 단지 내 동별 주요 출입구에 출입구에다가 요 설치를 딱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요. 요것은 화소가요 41만 화소 이상이 되게 한다면서 녹화 기록 30일 이상 녹화 기록을요 저장하게 되어져 있다 딱 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칙은요 카메라 한 대당 해서 모니터 한 대에 붙인다. 이것이 원칙인데 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요 다중 분할 채널이면서 터치하면 확대될 수 있으면 채널별로 CCTV를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맞고 2번 보시면 위치가 나왔습니다. 3번 보시면 41만 화소 그래서 100만 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X네요. 또 3번 가시면 30일 이상 녹화 기록 보관한다 되어 있고요. 또 5번 보시면 다 채널 분할 가능하고 연결되어진 그 카메라의 어떤 신호가 전 모니터에 다 표시가 딱 되면서 확대 기능이 딱 나오면 채널별로 붙이면 된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상이었죠. 다음에 51번입니다. 복내시설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자, 우리 복내시설은요, 이렇게 합니다. 총량이죠, 총량제. 총량제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일단 1번입니다. 상가죠. 근래 상가를 설치할 때는요, 상가입니다. 상가는 이제 다 너무 크게 크면 안 돼. 그래서 다 상가를 설치할 때는요, 주택단지 세대수 곱하기 6제곱미터, 요 이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약에 단지가 300세대다. 그러면 368 해서, 그러니까 368이죠. 368이면 1800이죠. 1800세대다. 됩니까? 이렇게 되죠. 단지가 최소, 단지 세대수 곱하기 6제곱미터 이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00이 딱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단지가 50이다. 할 때 5, 6, 30. 그러니까요. 6 하면 이제 300제곱미터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 규모가 세대수 곱하기 6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상가를 설치하라. 얘기입니다. 이거 저 밑에 보시면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2번 가시면 2000세대 이상 단지 일대 유치원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또 3번 가시면요. 근데 유치원 설치하는데 단지 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m 안에 다른 유치원이 있거나 또요 단지 입구에서 200m 안에 학교 유해 시설이 있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바뀌었네요. 300m 안에 다른 유치원이 있거나 또는요 200m 안에 학교 유해 시설이 있으면 유치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3번 점은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요 유치원을 설치를 할 때는요 유치원과 같은 건물을 복합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지만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또요 종교집회장 등과는 함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출입구는 달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유치원의 바닥이 그 복합으로 서는 건물 전체에서 2분의 1 이상 되게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실무할 때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체크만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 기준이 쭉 나와있죠. 이것은 총량제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설별로의 면적이 아니고 총면적을 줍니다. 총면적을 딱 준다. 이거 가지고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당을 딱 한다 해서 일단 보시면 그 100세대 이상입니다.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이면서 1000세대 미만이 된다. 할 겁니다. 요럴 때는요, 세대수 곱하기 보시면 그것이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최소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1000세대 초과입니다. 1000세대 이상은 단지 일단은요 기본 500제곱미터를 차지하고 나서 곱하기 세대수 곱하기 해가지고 2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등장을 딱 합니다. 해서요 만약에 단지가요 만약에 3000세대 단지이다 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기본 500을 차지하고 나서 2 곱하기 3000을 딱 곱합니다. 곱하니까 6000 딱 나죠. 6000 플러스 500 하면 6,500제곱미터의 최소 면적을 가지고 이것을 할당을 쫙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면적이 딱 나고 나서 설치 업무 대상 부분들 할당을 딱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설명할 사항이 아닌데 그죠 문제 있으니까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관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럴 때 설치할 때 3번에 150세대 이상 단위는 최소한 간에 경로당과 놀이터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4번에 300세대 이상 단지는요.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원도서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다음에 5번 가시면 500세대 이상이면요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자원도서관 필히 설치하고 이것을 할당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것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총량을 갖추고 나서 이게 할당해주는 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문장들 실무할 때 여러분들 잘 배우실 상이니까 저는 간단하게 체크만 합니다. 그래서 총량 일단 총면적을 확보해서 이거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쭉 하게 되겠습니다. 봉인시설.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보시면 아까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받는 그런 단지 일대 보시면 에너지 절감 친환경으로 건설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튼 여러분 25입니까? 20, 20을 X 하십시오. 20을 X 하시고 이제 30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이 3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30으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20대에 있는 것이 20이 아니고 이제 30으로 바꿉니다. 바꿔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적 건설 기준이 무엇이냐가 나오는데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적 건설 기준을 보시면 밑에 1, 2, 3, 4, 5번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1번 X네요. 지금 에너지를 절약하니까요. 보시면 1번에 고단열, 고기능의 외피구죠. 어떤 단열이 높고 기능 높은 것은 좋은데 저 끝에 보시면요. 에너지 건물 수준에서 고에너지 아니죠. 에너지는 그 단열은 높고 에너지는 작게 해서 저에너지.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고단열, 고기능, 일조 확보 등이 다 좋을 것이고 또 다음에 에너지는 작게 쓴다 해서 저에너지 건물 기술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고가 아니고 저. 그래서 1번에서 저에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에너지가 아니고 저에너지, 에너지 작게 쓰는 기술 이렇게 말합니다. 기타 뭐 고효율 등 다 맞죠. 뭐 태양열도 잘 쓸 것이고 뭐 자연 집안 보존하고 뭐 보시면 건물 정보 기술 등을 잘 갖추고 있어라 이런만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요 질문이 나온다면 1번밖에 없습니다. 고단열 고기능은 맞는데 에너지 건물 기술에서는요 고가 아니고 저에너지 에너지 작게 쓰는 기술 이렇게 기술이 그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1번 질문이 X입니다. X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보시면 장수명주택 신설되어진 사항이죠. 어떤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국토장관이 이제 장수명 오래 쓸 수 있는 주택의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가시면 사업주체가요. 이 장수명주택 건설 등급 인정에 필요한 것은요. 500이 아닙니다.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 1000세대 이상일 때 장수명주택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1000세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국가 등이 이제 장수평주택을 이제 인정을 받으면 각종 어떤 혜택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장수능, 장수평주택 인정은 이렇게 합니다. 뭐 최우수, 우수, 일반역, 최우수, 우수. 이 등급이 됐습니다. 제가 설명할 게 아닌데, 그죠? 예, 최우수, 최우수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 양호 등급, 양호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등급입니다. 일반 등급 있는데, 이 1000세대 이상 한지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일반 등급 이상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우수 등급을 인정받으면 혜택을 또 준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번에 1000세대 이상일 때 인정 등급을 받습니다. 받고요. 그다음에 4번 가시면 요 어딥니까? 우수입니다. 우수. 우수 등급 이상을 딱 받죠. 받으면 거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밑에 100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어? 그래서 100분의 10%까지 장수명의 우수 등급 이상 인정을 딱 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분의 10%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여기서 신설되었는데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파트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5년 전만 해도 3설명이 많이 했던 파트인데 지금은 설명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딱 보여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재법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고 한등을 딱 넘어가시면 5번이죠. 주택 자금. 자금이 딱 보이네요. 자금.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이 시험 추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주택 건설 기준이라는 편에서 두 개, 세 개 계속 나왔었어요. 두 개, 세 개 계속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 파트에서 8개, 10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은요. 시험 추이가 바뀌어가지고요. 요 주택 건설 기준. 에 대해서는 한 번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또 관리 파트가 2년 전부터 이 파트가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빵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파트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때 많이 설명했던 파트인데 이런 파트가 나올 때가 훨씬 쉬웠습니다. 훨씬 쉬웠어요. 그때는요 전부 다 복귀하면 다 85점 다 나올 텐데 이것들 나올 때가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파트가 저희 시험에서 저희 복귀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파트도 일부분만 설명하고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해주신 분 여기까지만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주택 작은 편이 또 저번 시험에 이 파트에서 이 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이제 한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입니다. 주택에 투입되는 각종 어떤 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금 하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거 자금의 종류 해서 자 국민주택기금이 있었죠. 기금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두 번째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라는 어떤 공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운용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라는 어떤 사채권 발행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의 특별회계라 하는 요 기금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요 명칭이죠.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요 명칭이 이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바뀌면서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법이 신설 딱 되면서 이 내용 전부 다 하고 이 채권 전부 다 들고 다른 법으로 지금 이사를 다 갔어요. 7월 1일부터 이사가 다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법에 요 내용이 1절 안 보입니다. 1절 안 보여. 1절 안 보여. 그런데 문제는요, 4월 19일 때는 이것들이 다 있었다. 이거죠. 있어도요, 이렇게 몽땅 이사 간 상황이 돼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1번 사항과 2번 사항, 몽땅 X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금과 채권은 이제 나올 사항이 아니죠.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주택 상환사채 이거 특별하게 이것에서 이제 한 문제가 둘 중에 하나가 딱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저번 시험에 다행히 요 1번 2번을 딱 시험에 딱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요 요 딱 나올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다 없어졌으니까 반드시 이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사채 요 3번 상만 잘 보십시오. 오늘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상환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돈을 빌려서 정권을 준다 사채입니다. 알겠죠? 주택으로 상환 집을 지어서 상환 갚아준다 약속하고 돈을 빌리고 정권을 준다 사채입니다. 사채. 이것이요 채권도 아니죠. 국채도 아니고 또요 채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요 공채권이 아니고 사채 개인 사업자 발행 사채를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발행을 해서 발행 승인 받는데요. 이 발행 승인 받을 때 반드시 국토장관한테 발행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승인 받고 발행을 한다. 그런데 발행자가 모든 사업자 안 됩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한국토지공사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또 보시면 기타 일반적인 등록 사업 주체가 이것을 발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이지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 등은 발행은 못합니다.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다 하면 그런데 토지공사는요 발행할 때 발행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민간 등록사업자는 발행요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말하는데 법인사업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개인사업자는 발행을 못합니다.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 또요, 요 법인 사업자가 등록할 때 보시면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개인 사, 그, 법인 사업자 사채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갖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 사업자가 발행하려면 법인 사업자에 하나고 그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자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자가 건설 산업법상에, 업법상에 보시면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이 말은요, 중견 건설회사 이상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인력과 장비가 채용되어 있고, 다음에 각종 어떤 공사를 많이 해본 큰 건설회사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택 건설입니다. 직전 3년간, 연 평균에서 주택 건설 공사를 해서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되는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해서 요 세 권을 동시에 갖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이고 건설 산업법상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업자일 것이고 또요 직전 3년간 주택 건설을 연 평균적으로 300세대 이상 건설해본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한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 사업자는요, 망한 수익 순위가 대비해서 보증을 체결했을 때 발행 승인 딱 내어줍니다. 내어주고요. 또 발행 규모입니다. 발행 규모. 발행 규모는요, 직전 3년간 연평균, 직전 3년간 연평균 주택을 건설해본 요 실적 범위 안에서만 발행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직전 3년간 요 연평균적으로 발행해준 요 실적 범위 내에서 발행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요 꼭 기억하십시오. 암기하시고요. 자, 이제 요 사업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환, 사채죠. 상환, 사채에서 상환, 분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채. 이것을 분리를 딱 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상환입니다. 상환. 상환이니까 상환 시기, 상환 조건, 먼저 상환 조건과 상환 방법과 그 다음에 상환 시기 아니냐 딱 나옵니다. 상환 조건은 말 그대로 주택이죠. 주택으로 주택을 지어서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 뒤에 원한다, 원하고 희망하면 현금 돈으로 줄 수도 있다 딱 나오죠. 원래 주택이 원칙인데 원하면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상환 시기는요, 발행한 그 날부터 발행일부터 3년 안에 상환시키라 하고 3년 제한 받습니다. 이 3년이 입주냐? 입주가 아닙니다. 입주가 아니고 이 3년은 뭐냐? 바로 주택 공급계약, 분양계약, 주택 분양계약,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 체결하는 그 날까지 이 주택 분양계약, 공급계약 체결 일까지가 3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행하면 3년 내에 분양계약 체결할 것이고, 할 때 보시면 집을 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원하면 채권도 줄 수가 있고, 원하면 현금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채입니다. 그럼 사채다. 사채. 자, 발행 방법이 뭐냐? 딱 나옵니다. 요건요, 이 중요한 권리인데 정권이 있어요. 있으면서 요건요, 김영정권입니다. 김영정권. 그래서 요 보시면 발행자와 권리자 명칭이 다 적혀 있는 김영정권입니다. 정권으로 발행을 딱 합니다. 그래서 김영정권이다. 정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있지만 요것은요, 양도 양수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에 포함됩니다. 이건 양도할 수가 없어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에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어떤 생업상 사업상 다른 행정구역 시군구로 이사간다 할 때 이것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해외 이민 간다, 또 2년 이상 해외 파견 등 해외 머무른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해외 체류할 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 다 데리고 전원이 다 같이 이사갈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양도할 때, 그럼 양도할 수 있는 이 경우로서 양도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합니다. 항상 무슨 채권 사채가 나오죠. 그럼 채권이나 사채 나면 항상 발행 장부입니다. 사채 발행하면 사채 발행 장부가 뭐냐? 원부입니다. 원부. 사채 발행 원부가 있어요. 원부 장부인데, 장부. 요 사채 발행한 원부 장부에다가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입니다. 양도 방법인데, 그런데요, 사채 장부 원부뿐 아니고 정권 사채 있죠. 정권. 사채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요 정권상의 뒷면에 배서 기재 해놔야 대항력도 발생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효력 발생은요, 사채 장부란 곳에 기재하는 것이 효력 발생, 양도 발생인데, 정권 뒷면에다가 배서 기재해놔야 제3자 등의 대항력도 발생해진다. 안전해진다. 그래서 배서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양도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사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요. 이것이 바로 상환 사채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인상인데,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적용편 보시면요, 그 8번 구분 이겁니다. 만약에 이 사채 발행자가요, 회사가 발행하고 나서 망했어요. 망했지만 이거죠, 보증이죠. 보증 때문에 사채 발행자가 그 뒤에 말소되거나 망했다 할지라도 보증 때문에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이 있으니까 보증자가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법입니다. 요 우리 주택법에서 이 법, 이 사체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법에 별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없는 조항이 있다면 상법에 있는 사체편이라는 조항이 적용된다. 그렇게 합니다. 이 법에 없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법에 있는 사체편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따라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항은 이겁니다. 이제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자금의 명칭이 뭐냐? 국민주택사업특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 이 재원을 모기 위해서 하나의 기금을 만드는 데 이것이 바로 국민주택사업특별하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다 체크하시고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청소 이거 12월 달에 다 통합되니까 이번 시험에 이거 안 넣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청약 저축 예금 보험이 다 있지만 앞으로 12월 1일부터 이거 전부 다 종합 속에 통합되어서 이제 하나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판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가 쫙 나옵니다. 자, 69번과 다시 1번과 다시 2번 70번 문제다. 이제 삭제되어서 없어진 조항이니까 문제 나오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69, 다시 1, 다시 2, 70번 문제 안 나옵니다. 또 71번까지가 문제 나올 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 문제들 참 양이 좀 많았지만 다행히 이제 삭제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일자 10월 10일자 이미 4개월, 5개월 흐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에 담지를 않습니다. 안 되니까 안 넣을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어렴편입니다. 어렴편에 70번 가세요. 72번 아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사업을 위해서 바로 자체 재원을 운영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그 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가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체 부담금뿐 아니고요 차익금이다. 차익금 2번 4번 보이죠. 2번 3번 보시면 외국 차익금도 있고요 보시면요 농협 차익금도 있고 지금 안 보이지만 기금 차익금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금이 3개 나옵니다. 이 특별회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데 차입을요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보시면 외국에서 차입할 수 있고 또요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에 그다음에 보시면요 저기 뭡니까 국민거래 기금에서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은행 차입은 가능해도 금융기관 차입은 안 됩니다. 외국 차입금과 농협중앙에 은행 차입금 가능하고 기금 차입금 가능한데 농협은행 말고 기타 금융기관 한국은행 차입 안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금 중에서도 외국과 농협과 농협은행과 그다음에 저기 기금 차익금이 가능한데 기타 금융기관 차익금 안 됩니다. 또 5번 X네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규제법이 뭐냐? 종합부동산세법이 아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서 바로 초과되는 그 이익금에 대한 환수 뿌리를 말하니까 부동산세법이 아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이렇게 말합니다. 법명이 틀렸습니다. 4번 X네요. 법명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73번 보세요. 보시면 상환사채 설명에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1번 상환사채 발행권자는요. 토지공사와 등승로사업체에 하는 데에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 보시면 상환사채 발행을 하려는 자들 발행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죠. 승인은요. 상환사채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지 계획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X고요. 요 상환사채는 김영정권이고요.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4번 질문까지 맞습니다. 또 보시면 등록사업자일 때는요 자본금과 인력요건 등을 다 갖추고 있고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 맞습니다. 토지공사는 요건이 없는데 등록사업자는 각종 자본금과 각종 어떤 인력요건 등을 다 갖추고 있어야 예,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줍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예,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빈칸을 치열로 되어 있죠.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 맞고요. 3년이죠. 다음에 상환기간은 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죠. 공급계약체결일까지 요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급계약체결 쓰라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을 보시면요. 종합적인 설명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네요. 자,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권자는요, 우리가 안 배울 필요 없지만, 이것은 바로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필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임가시면 한국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는요, 일정한 기준에 맞고 보증을 세웠을 때 발행할 수 있다. X죠. 한국토지공사는요, 요건이 필요 없는데 등록사업자에 한해서 요건이 필요하고 토지공사는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국민사업 특별설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합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X죠. 특별설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합니다. 3번 X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지방자치는 요 특별회계 운영사항을 요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4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5번 가시면 상환사채는 원래 주택상환이 원칙인데 원하면 현금상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한 달간 넘어가십니다. 자, 저축 통장 설명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청약저축은요. 민영주택에 대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바로 국민주택 등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밑에 해설의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청약 예금은요, 민영주택과 또 중행, 민간건설 중행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밑에 해설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또 X나요. 4번 가시면 청약 예금 부금에 가입하신 자는요, 1세 이상 인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청약저축은, 저축은 지금 현재, 이건 그죠? 요건 저기 저 세대주 둘이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나온 적이 이것도 이제 나올 리는 없습니다. 통합되어서 이제 12월 때부터 시행할 것인데 바로 그 전에 10월 달에 나온 시험에서 이것이 나올 언급할 이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보신 상환 사치와 특별하게 저기만 딱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공급과 거래와 관리 편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임대법까지 쫙 나갈 테니까 다음 주는요 공급, 거래, 임대까지 다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오늘 배우신 이 내용들 기본서 없으시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이것만 사실 저 질문 다 암기하시면 충분하신데, 예, 좋으신데 예, 굳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더 뭐 어머니 있으면 지금 학원에 기본서 있으니까 기본서 조금씩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쓴 건 아니지만 뭐 기본 다 비슷하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 풀면 다음 주부터 이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시험처럼 해가지고 주관식 정선 매 시간마다 30분이니까 오늘 안 했으니까 오늘 오전 오후 합치면 60분이죠. 이걸 먼저 배포를 할 테니까 이걸 먼저 수업 전에 다 풀어보시고 요 풀이하면서 한번 더 복습을 다 하고 나서 또 오늘 나갈 때 쫙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주간식 해서 60문제씩 풀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복사만 풀고 나서 진도를 쫙 이렇게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시면 이제 주간식 문제가 이제 정선한 문제가 이제 학원에 배포가 딱 되어질 것이니까 아까 보고 나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